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함을 믿고 이제 기도할 때 사역적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새로운 사역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고 적용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려운 일들이 많고 대적들이 많고 불신앙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속에 있는데 강단을 통해서 금요일날 저에게 들려지는 것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사역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더더구나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면 너는 이 공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결과 얻은 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구구사전에 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을 느끼는 감정, 충족되었을 때 흐뭇할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평화, 만족, 어떤 평안 그리고 희망에 차 있는 상태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 기쁨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이, 신앙생활이, 또 삶이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쁨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뺏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 위기 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방어적으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이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지고 또 기쁨을 놓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 13장 19절에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사단이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지금 오는 문제와 갈등도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와 갈등은 발판이 되어주고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 그것이 믿어질 때 흑암 세력이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렇고 정식기도 할 때마다 표현되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다면 반드시 문제와 갈등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염려와 불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놓치는 이유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오는 것 가운데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홈커밍데이 하고 이제 집에 이제 편안하게 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홈커밍데이를 정착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새 가족, 지금 와 있는 새 가족하고 장로교 율석자리에서 이제 한 45명 왔는데요. 근데 이제 주일날 도착했는데 뭐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새가족 등록 현황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 왜냐면 저희는 이게 새가족 별로,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딱 보는데 등록 인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새가족 그 정착하고 이제 장단기 율석자였거든요. 순간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순간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림이 오는 거라. 그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와 갈등이 올 때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고, 아 그러면 다음 달에 더 해야겠다. 그래서 7월 2일 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속으면 문제와 갈등 속에 빠지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서 복음을, 또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룰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탁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오는 이 만족감이 아니라, 물론 그건 성취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기쁨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환경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기쁨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보니까 22절에도 보면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아는, 당연히 뭐 기쁨을 놓치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갈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게 되어지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복잡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면에서 문제 갈등이 사라질 때까지, 평안이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야 마태복음의 1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뿌리 내리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100배가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편집 디자인 되어지면, 로마서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견고해집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문제 갈등을 뛰어넘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또 이번 주 말씀에도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은 사단이 우리가 애곡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갈등 속에 있으면 누가 박수친다고요? 사단이 박수친다. 하나님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느냐? 지금 오는 문제는 당연한데, 이것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여러분 당연히 해산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 셋째까지 날 때까지 애 낳는데 한 번도 가보진 적이 없어요. 첫째 아이는 아마 강원도 난 것 같고 둘째 셋째도
지금은 가겠는데 그때는 뭐 캠프한다 그러고 뭐 어쨌든 편기되고 안 갔습니다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우리 땐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산모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잊고 다시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말 속에는 우리에게 잠시 문제가 올수 있고 갈등이 올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흑암 세력이 찾아올 수 있지만 찬양가 가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때 그것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언제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가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게 있었느냐? 아, 그것이 큰 축복의 발판이 됐구나.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부활하고 승리하실 때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도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보좌의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성자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다. 저는 요즘은 끊임없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오늘도 뭐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지만 처음에 일어나면 여러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하면 보좌의 축복 중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너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굉장한 표현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가문은 내 개인은 내가 지금 환경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 불교에서 하는 고승들 이렇게 이거 봐요. 이번에도 보면 성철 스님 그걸 한번 이렇게 쭉한 시간 들었는데 고승인 고승이더라고요. 근데 그 성철 스님은 평생 저는 양복 이렇게 또 오늘도 세고 입고 왔잖아요. 평생 옷두벌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안 자고 딱 벽이 돼가지고 6년인가 8년 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 제업이 수미산을 덮고 있을 정도로 그 엄청난 운명으로부터 올려오는 어둠의 그늘 앞에서 해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저는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냈고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행할, 가난할, 무능할 그 조건과 이유가 다 완전히 말살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 장로님들 세분 계시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쳐다보 저분들이 몇분 기도하고 가는가.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걸 뚫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성실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제 기쁨이 충만해지냐, 근심이 올수 있다, 염려가 올수 있다, 해산하는 고통이 올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올줄 믿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믿어질 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 갈등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물론 우리 아파할 이유가 없지만, 아무리 화상을 입고 잠깐 이게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연고바르면 낫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시면, 그것이 완전히 잔잔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해야겠습니다. 결론, 언제 기쁘냐? 당연히 제가 어제 지역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어떤 여러분 언제 기쁘냐 했더니 젊은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토론식으로 했는데 언제 기쁘냐?
남편이 보너스 받아가지고 나에게 덤으로 돈을 줄 때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저는 자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기쁘대. 야,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볼 때는 그럴까. 두 번째로는 언제 기쁘냐.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현장 속에 임할 때.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할 때 기쁩니다. 복음 전할 때. 저를 보세요. 언제 기쁘다고요? 복음 전할 때.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여러분, 새가족 데려올 때 여러분도 기쁘고 새가족도 기쁘잖아요. 물론 강제로 끌고 온 새가족 말고 정말 복음 받고 관계돼가지고 기쁘잖아요. 예원교회 와서 우리 저 우장사냥 어떤 권사님이 새가족 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데요. 둘이 기뻐하더라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여러분 복음 증거에서 복음 안에서 탁 닿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쁘고요. 복음 전하는 게 기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뭐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복음 전했지. 복음 전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접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오리라. 내가 어느 지역 지난주 캠프 갔는데요. 이 권사님은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노방전도도 10년을 넘게 하셨어. 그것도 대예원교회. 그런데 그날따라 갔는데 전부 다 도망가서 내가 하도 결박기도를 했더니 대교장 모시고 갔다 갔는데 가는 데마다 다 없어. 이 권사님 어쩔 줄 몰라 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등록하고 영접되어지고. 여러분, 노방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거는 그런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또 우리 양육할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어제도 어때 중으로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장단기 교섭자 계속 관리하고 있더라고. 왔어요, 뭐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 때 기쁘고 복음 전할 때 기쁘고 지역 열악한 성도들을 도울 때 기쁘다는 거예요.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신앙이 무너질 때의 기쁨과, 그리고 이 복 다 말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할 때의 기쁨,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같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그걸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가장 기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저하고 오늘 캠프, 만약에 출근 안 하시면 김종규 장로님 저하고 같이 오늘 캠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을 축원합니다.